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판넬을 하차로 왔어요. 판넬을 하차로 왔는데 문제는 좀 긴 판넬이 하나 있다는 거죠. 판넬이 약 13m 정도 됩니다. 지붕판인데 지붕판이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이 판넬이 너무 길면은 꺾일 위험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길게 한 줄이 실려 있죠. 저게 이제 지붕판인데 거의 13m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저런 거 하차하는 게 제일 부담이 가죠. 이곳은 하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바닥은 단단하고 평평하죠. 이걸 하차해서 저 앞에 구조물 앞에다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짧은 판넬부터 전부 하차로 해놓고 마지막에 내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차를 할 겁니다. 자, 작은 것부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넬은 두 차나 돼요. 제가 지금 조립식 건물을 많이 지어봤거든요.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 평수도 얼마 안 나고 조그만 건물인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판넬을 엄청 많이 잘라야 돼요. 저 구조물이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갖고 할 일이 많은 그런 현장이죠. 처음 떴는데 센터가 안 맞아서 발을 다시 들어가죠. 이런 판넬이나 긴 장빔이나 이런 긴 물건들을 뜰 때 센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센터가 잘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그게 어디쯤 센터라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 들어버리지 말고 살살 조금 들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번쩍 들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지붕판입니다. 지붕판하고 옆에 벽체 판넬하고 일단 모양이 틀려요. 지금 제 지게발에 깔판 깔아놨죠? 깔판, 저 자석 깔판인데 지금 이제 오래 써갖고 새로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공동구매를 하면은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호응이 안 될지 몰라갖고 개인적으로 제가 맞춰서 쓰곤 합니다. 좀 옥션이나 이런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자석하는 곳에서 맞추면 돼요. 자기 편의에 맞게. 저는 약 1.2m 길이에다가 1m에 50cm와 1m에 표시를 했죠. 대충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거 표시 보고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판넬을 뚫어 들어갈 때 저 파란 라인, 노란색 라인까지만 딱 맞춰주면 1m거든요. 그럼 판넬의 길이가 1m니까 판넬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이제 판넬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리고 저쪽 하나만 더 내리면은 마지막에 저 13m 정도 되는 판넬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차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판넬이 모양도 틀리고 두께도 틀리고 쓰임새도 틀리기 때문에 그냥 막 내려놓는 게 아니죠. 필요한
부분에 그걸 내려놔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처음 현장 도착하면은 그거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또 다 옮겨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현장이 넓어서 작업하기 좋은데 굉장히 좁은 현장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판넬 하나 놓기도 굉장히 쉽지 않죠. 지붕판 아까 저 두 덩어리 내려놨죠? 그 앞으로 내려놓을 거거든요. 화물차를 그 앞에 세워놓고 제가 뜨고 화물차는 그냥 빠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장판넬, 긴 판넬 같은 경우 제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저런 판넬이 지금 이제 몇 장 안 되니까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데 좀 판넬이 더 무겁다거나 이럴 경우 이제 인슈 판넬이나 우레탄 판넬 같은 경우 스티로폴 판넬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물을 먹었거나 그러면은 저게 꺾여 버릴 수가 있어요. 주로 어디가 꺾이냐, 저 판넬이 지금 스티로폴이 되어 있는데 스티로폴은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어져 있거든요. 그 이어진 부분에 발이 걸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잘 꺾여요. 그러면 요거는 스티로폴 판넬은 그나마 조금 가볍기 때문에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장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해야 돼요. 요거만 내리면은 이제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요거 장판넬 정확히는 12.7m라고 했는데 거의 뭐 13m 보면 돼요. 센터도 어디일 것인가 요거를 한번 처음에 이렇게 넣고서 살짝 들어보죠. 들어보면은 왼쪽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럴 경우 지게차가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주면 되죠. 이렇게 거의 이제 아슬아슬하게 맞았는데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돼요. 아, 화물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약간 밀렸습니다. 저렇게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완전히 빼주고 나면은 저는 이제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화물차가 좀 쭉 빼주면 좋을 텐데 빼다 말아갖고 저 진작 좀 빼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저 판넬에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저거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스티로폴에 보면 이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만약 지게발에 걸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잘 꺾이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요 환차 요건 금방이죠 뭐. 한차차 해놓으면은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어려운 일은 다 끝난 거죠. 이 동선을 잘 잡아주세요. 화물차를 세워놓는 것을 어디다 세워놔야지 내가 뭐 이 판넬을 떠서 어디다 놓을 거라는 거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세워놓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원래 이제 좁은 곳에서는 판넬을 그냥 2단으로 쌓기도 하는데 이것은 공간이 넓잖아요. 끝에 뭐 2단 쌓을 필요가 없죠. 1단으로 쭉 늘어놓으면은 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높이 있는 것보다는 편리하겠죠. 아마도 지붕판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 와서 얹어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올리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크레인이 어디서 작업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요즘 판넬 작업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판넬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아주 참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코 사계절 뚜렷한 게 좋은 게 아니더군요. 사계절이 뚜렷하면은 일단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가지 종류 옷이 필요하죠. 겨울에는 또 난방비 들어가야 되고 여름에는 또 냉방비 들어가야 되고 일단 다 떠나서 옷을 세 가지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보관 장소도 점점 많아야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계절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한. 자, 위에 이제 저 부자재가 있어갖고 뒤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자재를 떠서 내려놓고 요것은 이제 부자재는 저 안에 깊숙이 집어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게차 들어갈 공간이 있었군요. 저 안에 땅은 잡석이 깔려 있는데 깐 지 얼마 안 돼서 잘못하면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곳은 그냥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한다는 것은 곧 회전하면 안 돼요. 회전하면 지게차가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100% 빠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다져지지 않는 땅이죠. 세다발만 하차하면은 작업 끝. 판넬 들어갈 때 똑바로 수평을 유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게발 위에 자석 그 판을 깔은 이유가 뭘까요? 그쵸? 판넬에 지게발 자국이 안 나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이제 밑에는 아무것도 안 깔려있기 때문에 지게발 들어갈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밑에를 눌러버리면은 밑에 쪽에 자국이 나겠죠? 이제 그런 거 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판넬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들고 화물차가 빼버리면은 되겠죠? 높이 들어줍니다. 화물차 빠져나가도록. 지게차를 이제 애칭을 부르기로 했어요. 드림이라고. 드림이, 드림 지게차의 드림이. 오늘도 우리 드림이는 꿋꿋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드림이. 이것은 이제 뭐 다른 거 아무 거 필요 없이 그냥 전자계산서 발행하면은 바로 또 입금해 주시는 곳이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저는 이제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공사 현장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늦게 되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제가 이곳에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